좋습니다. 오늘 라이브를 킨 목적은 문명진 선배님의 한잔할까? 아, 신곡이 나왔거든요. 너무 늦은 홍보 같긴 한데 오늘 오늘이 아니죠. 어제 12시에 노래가 공개가 됐는데 제가 계속 라이브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예 안 나가지고 이제 오늘 스케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거든요. 숙소라고 하긴 뭐하지만 예, 지금 이제 늦게나마 우리 문명진 선배님의 신곡 한잔할까 제가 피처링을 했습니다. 배경음악으로 딱 틀어놓고 라이브를 한잔할까. 와, 깃발간 거 봐. 그래도 차 안에서 한 20분 있었는데 귀가 아직도 빨갛네. 코도 빨갛고. 들어보셨나요, 여러분?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내게 얘기해도 돼. 내가 그래도 될까? 잠시 내 품에 안겨 편히 쉬었다가도 돼. 난 그럴 일 없겠지만 나 속인 다 조금 풀린 눈으로 날 볼 때면 취하게 하는 걸 애가 타게 하네. 눈에 살짝 맺힌 눈물마저 내게 맑은 이슬 맑은 이슬 같아. 내 입술과 발갛게 달아오른 두볼 모든 게 이쁘잖아. 비욘드 타임 밤이 깊어가 어느새 시작된 둘만의 취중진담. 뭐가 그리 두려워 슬픈 눈인가. 내가 당신의 슬픔 안아줄 수는 없나. 슬퍼하는 목숨마저 아름다운 그대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고 싶은 게 내 맘. 노래 너무 좋죠. 이 앨범 커버도 약간 명진이 형님이 그 실제 소주 광고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드셨다고 해요. 한잔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앨범에는 이 한잔할까 명진이 형님 솔로 버전도 들어있고요. 인스트도 이제 들어있고요. 다 이제 다른 스타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쉽게 용기가 나질 않아서 포기하게 수차례. 봐 오늘 밤에 꼭 전하고 싶어. 별을 담은 그대의 눈에 한잔 술도 취하고 만네. 부딪히는 한잔 한잔마다 오르는 취 깊어지는 호흡 다시 건배. 너무나 힘든 것. 핫팩. 뒤에서 연락. 이게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데 오니까 막 연락. 여러분 진짜 명진이 형 신곡 한잔할까
제가 피처링을 참여했는데요. 많이 아껴주시고 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요새 또 드라마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드라마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V앱 같죠? 이렇게 하니까 12월 달에 공개가 돼요. 뜻밖의 히어로즈라고 준영이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미운 행동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. 근데 그 모습마저 밉지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멜로디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저는 이제 얼른 씻고 내일 또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가볼게요. 씻으러. 오, 깃발 간 거 너무 웃기네.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해요. 잘 자요. 당연히 씻고 자지. 아직 화장도 안 지웠어요. 수염 올라왔지만. 면도한 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. 새벽에 면도해가지고 지금 수염 올라왔어.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막 터키 멜로디, 인도네시아 멜로디, 브라질 멜로디, 하트 날려줘. 다이스키 오야스미 알유 슬리피 예 암 슬리피 하이 하이 라면 먹고 잘게요. 소화시키고 자세요. 수염도 귀엽죠? 감사합니다. 홍콩 멜로디도 있고, 예. 자, 인사하기 전에, 한 번 더. 비아모. 내가 그래도 될까? 내 품에 앉아, 편히 쉬었다가도 돼. 넌 그럴 일 없겠지만 나 속이 다 조금 풀린 눈으로 날 볼 때면 취하게 하는 걸 애가 타게 하네 내 살짝 미친 눈 내게 맑은 이슬 맑은 이슬 같아 내 입술과 발각에 달아오른 두 볼 모든 게 이쁘잖아 Beyond the time 밤이 깊어가 어느새 시작된 둘만의 취중진담 뭐가 그리 두려워 슬픈 눈인가요 슬픔 안아줄 수는 없나요 슬퍼하는 모습마저 아름다운 그대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고 싶은 게 내 맘 오늘 왜 이렇게 눈이 큰 거 같지? 지고 싶은 걸 노래 너무 좋죠? 한잔할까 이건 내게 보내는 솔직한 노래 verse 2 어디든 흘리유 꾹꾹 눌러 담아서 부르는 거야 We are love 오랫동안 말 못하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쉽게
용기가 나질 않아서 포기하기 수차례 오늘만 싶어 저 별을 담은 그때의 눈에 한잔 술도 취하고 맞네 한잔마다 오르는 취기 혹 다시 건배 다음에 한잔 같이 건배 이 노래 들으면서 건배해요 네 문명진 피처링 이민혁 한잔할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V앱 따라하기 안녕